필리핀에 살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니까 다들 어렵다는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한국처럼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외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서로 약점이 될 행동 자체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자기가 많이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잘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물질적으로 지금 힘들고 쫓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금세 교민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그러면 아, 저 친구 개털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일부 사람들한테는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걸 필리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 어렵다는 얘기를 잘안 하고 다들 힘들어도 힘든다는 얘기를 잘안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어려운 분들은 정말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주변에 지인들 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외국에서 눈인사 정도 할 정도로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힘들다,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도움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들 어려운 사람들은 또 서로 이심전심이라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 한국을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려울수록 비자 연장이 안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불법 체류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한국을 나가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필리핀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지지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필리핀에서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뭔가를 할것 같은 사람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모이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외국 땅에서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없는 티를 잘안 내고 어떻게든 버텼던 분들이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요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6월 30일 또 말일까지 락다운을 연장을 또 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 다들 어떻게든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